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장애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제2차 장애인 리더스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장애계 단체장, 기관장 등이 모여 장애계 현안을 교류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제2차 장애인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자리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장애인 단체장, 관련 기관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은 장애계 최고 리더들의 협력의 장으로 정책 이슈를 고민, 대응하고 조직 운영에 관한 노하우 등 장애인 단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장애인 정책의 발전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주제로 22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장애계 정책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자리. 가장 시급하게 현장에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해주신다든가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빨리빨리 논의해서 본회의로 상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저도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포럼을 통해 장애인 단체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장애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듣고 충실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 정책의 발전과 시너지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